저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용감무쌍한 엄마이자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단체 피터팬 클럽의 대표 이승은입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라고 소개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피터팬 클럽은 발달장애인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즐겁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재단하고는 2019년에 만났고요. 연구사업,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2020년에 워크숍, 그리고 생애주기별 프로젝트하고 2021년까지 지금까지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관련돼서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고요. 그 덕분에 은평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유일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문화예술 교육단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접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위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아이들에게 매주 만나서 교육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은 뭐 중간중간 연주회도 해야 되고 만남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제나 유동적으로 그리고 되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아이디어의 이제 시작과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었고 결과물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지점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뭐 피터팬 자체도 준비하고 복지관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공간이 닫혔다가 열렸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냥 뭐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중단하니 많이 이런 것도 아예 제쳐놓고 어떻게든지 하자. 그래서 1대1로 선생님하고 만나서 저희 공간에서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막 행사 같은 가면 쓰고 막 이렇게 분장 같은 쇼도 하고 뭐 그런 행사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은 공간을 이제 뛰어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이 모든 공간을 저희가 다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계속 병행하면서 엄마들이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해소해보자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막 4단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까지 이제 연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부모 워크숍과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토크쇼를 통해서 이제 엄마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주신 거를 엄마들이 시청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진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실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라이브 토크쇼로 실시간으로 뭐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면서 엄마들의 마음이 좀 많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맨 처음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욕심이 좀 들어갔던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지게 되고, 회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엄마가 반성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 우리 복지관하고 융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피터팬 클럽이 발달장애인 예술 교육, 특히 음악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되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좀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성 있게 삶을 좀 살자, 이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 밖에 있는,
피터팬 클럽 밖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우리의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잘 살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복지관과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아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기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활동 이후에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음악예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워크숍을 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를 다 경험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욕구가 컸던 게 음악예술 교육이고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제 성과도 나고 그리고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미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무용이나 아니면 그 외 운동 같은 거나 다른 부분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시작해서 2022년 그리고 앞으로는 창작자들을 위한 미술 작업실을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빠르게 단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목표인 것 같아서 음악예술이라는 악기를 다뤄야 하는 그 어려운 디테일하고 좀 기술이 들어가는 정교한 거를 하지 못하는 아주 초중증 장애인들이 미술을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발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미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 활동하는 것이 뭐 생계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금은 단기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쩌면은 장애인 대상 문화 예술 교육이냐라는 뭐 지원 사업의 하나의 파트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문화 예술 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애주 구별했을 때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은 아동 청소년이다. 뭐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체계로 이렇게 질문이 되거나 대답하거나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술 교육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발달장애인을 경험해 본 적 있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냥 청소년이니까 예술 교육을 받아야 됐고 받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시각 자체나 시선이 아 장애인이냐라는 그 느낌 부분부터 우리가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술 교육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의 잣대를 거부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장애인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고 조금 느릴 뿐이고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빠르게 속도가 나는 친구도 있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장애인은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잣대 때문에 장애인 문화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술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뭐 잘하고 못하고 내가 누리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